목사는 서울의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한국의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면모를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에게 평화와 고요를 제공하는 도심 속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봉은사는 불교의 중요한 행사와 문화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매년 부처님 모신 날을 비롯하여 여러 불교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들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찰 내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전통적인 불교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봉은사는 연중 무휴로 개방되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코엑스와 같은 현대적인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어 문화적 체험과 현대적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봉은사는 그 자체로 서울에서 불교와 한국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며 도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와 고요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찾아와 주는 명소인 것 같습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서 다른 나라로 관광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Yeah.